그래, 내가 찾는 길이 이거였어요. 그 내가 SNS 내가 공지에 올렸던 거는 이제 여기하고 그 이제 여기하고 이제 약간 그 지도 경로가 살짝 그 다른데 여기 딱 이 안내가 있네. 게이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는 천호역 천호사거리고요.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어 내려가는 건데 아우 미세먼지. 여기가 지금 바로 천호대교 앞이라서. 나 저 다리 위에서 버스 고장난 적 한 번 있었는데 첫 직장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요 근처를 쫙 훑고 여기를 쫙 훑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토성이 끊겨 있는 데에요. 여기가 여기 무분별하게 풍납등 개발을 해버려가지고 그 끊겨 있어요. 여기가 끊겨 있고. 네, 출발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사전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물가가 있다는데 찾아볼 수도 있고 못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이쯤 오면 아 여기 강동대로에서 지하부도가 있구나. 나는 여기 횡단부도가 없길래 여기 북이문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뭐 들어가는 게 짧아지겠네. 한 이쯤 들어가가지고 그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 길은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 길은 좀 더 짧아질 수 있고 백제박물관 여기는 패스. 제가 박물관 들어갈 시간은 오늘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패스하고 그리고 여기서 건너가지고 이 가락로 길을 도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요. 그래서 여기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가 석촌동 구분일 거고 여기 8호선 9호선 석촌역에서 끝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석촌호수 쪽으로 가가지고 서울놀이마당 삼전도비 훑고 이제 여기 롯데월드몰에서 방송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이 끝났으니까 가야죠. 뭐 설명 끝났으니 뭐 출발해야지. 출발! 자 한번 보여줄까요? 여긴 지금 이게 미끄럼틀이 좀 하나 막고 있어서 그러는데 바로 저렇게 생긴 게 토성이에요. 토성이 요래 생겼어요. 이따가 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이게 그 나 말고 딴 사람들 찍기가 약간 지금 거시기한 게 무슨 유적지 앞에서 어르신들이 아주 내기장계를 놓고 있어. 저 자리 가서 만약에 내가 훈수두면 아마 그 어르신들한테 얻어맞는 BJ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정지를 당하겠지. 그래서 안 갈 거예요. 네. 저기 안내도로 보니까 한 소요시간 한 3시간 정도로 나와있는데 그거를 내가 1시간 단축은 조금 무리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줄여서 한 2시간 20분, 2시간 30분 그 정도로 한번 끊어보고 그리고 서울놀이마당 삼전도비까지 가면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러면 이제 3시간이 되겠지. 아 근데 잠깐만 지금 겨울이잖아. 더 빨리 가야 되잖아. 해 넘어가잖아. 오 보신탕집이 있어. 여러분
보신탕집 있어. 아, 나는 안 먹어요. 집에서 개 키우는데 왜 먹어? 하여간 여긴 이제 풍납시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게가 많은 이유가 이게 풍납토성 옆에 풍납시장이 생겨서 그래요. 재래시장이고요. 아, 물론 안 살 거고. 아, 여기 은행 좋지 않았나?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 수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대요. 근데 내가 알기로 수나무가 열매가 열리고 암나무가 열매가 안 열리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 열매 그 떨어지는 거면 그거 밟으면 막 진짜 코 막고 싶잖아. 그 방독면 가스 쓰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그 뭐시냐,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는 그 은행나무 교체하고 있대요. 은행나무를 그 열매 안 나는 걸로 은행나무를 바꾸는데 아직 작업이 다 안 끝났어. 뭐 사람들이 각도에 최대한 안 잡히게. 내 얼굴이 엄청나게 크더라도 양해를 부탁해요. 어쩔 수가 없어. 자, 성 보여줄게. 이게 성이에요. 이게 성이고 진짜 흙으로 만든 성. 근데 성이 여기서 끊겨 있어요. 여기가 원래 요 앞에 있는 길이 그 그냥 성 줄기인데, 성 줄기가 예전에 여기 처음 개발할 때는 여기가 그 백제성이었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끊겨 있어요. 얘가 끊겨 있고, 자, 저는 어떻게든 이 시장가를 좀 길을 좀 줄여볼게요. 내가 가장 짧은 거리로 이 시장가를 좀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여기가 이제 성자국이에요. 자, 이거 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풍납토성 복원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보상이 완료되어 철거될 예정이에요. 쓰레기 투기 및 침입을 금지라는데 언제 뜯을지는 안 나왔네. 그래서 지금 이 길이 원래 그 뭐냐 성줄기예요. 지금 요 길이 성줄기여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가 이분들은 이사를 갔나? 문이 열려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두색 펜스가 쳐져있는 데는 이제 그 토성 복원 사업을 위해서 이제 여기 살던 분이 이제 보상금을 받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복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 집은 이제 철거할 집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서 펜스를 걸어놔 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한 집만 지금 이제 보상이 완료된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안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이 196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흙이 좀 뭔가 높게 쌓여 있어. 근데 이게 토성인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성줄기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성줄기 끊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골목길이 되어버렸죠. 지금 여기도 이제 여기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 터도 성줄기예요.
어, 저기 한 집 더 있네. 성줄기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오세요. 네. 어, 여기 한 집 더 있네요. 연두색 펜스가 쳐진 집이 딱 한 집 더 발견됐어. 바로 무슨 멀리 이런 집들,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집들은 이제 그 이 집도 이제 뜯는 거예요. 이 집도 뜯고 이제 토성 복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풍락토성의 그 줄기가 전부 다 그 지도에 녹색으로 칠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도에 그 녹색이 칠해져 있는 기준은 그 땅은 그냥 녹지대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성줄기인데, 아, 지금 이쪽에 있는 펜스는 그 복원으로 철거하는 그 펜스를 쳐놓은 게 아니고, 여기는 그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공영주차장인데, 이제 이 공영주차장을 그 철거해요. 이것도 이제 철거하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토성줄기가 있어요. 차가우니까 비켜줄게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진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 지금 저기 있는 분은 막 이러면서 뒤로 걸어간다. 뭐 마이클 잭슨. 어, 내 몸이 더 비실비실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 토성을 비춰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에이, 그 아까 제가 천호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사전 안내, 그 안내판 그 설명할 때, 사전 설명할 때 거의 이제 예상 소요 시간이 3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코스가 더 길어요. 그래서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한성 박물관 들어가는 거는 제가 패스할 거예요. 시간 문제로. 아이고. 그래서 토성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토성은 그냥 이렇게 쌓여있는 흔적밖에 없어요. 이렇게 쌓여있는 흔적밖에 없어. 지금 여기를 이제 몇 번 와봤죠 저는. 근데 저도 그 제가 송파구 주민일 때는 정작 와본 적이 없고, 나중에 이제 학자가 돼서 왔지. 나중에 학자가 돼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간중간에 막 그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풍락동, 아예 이 동네 자체가 이렇게 그 토성 안에 그냥 동네가 하나 있어. 사적 11호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를, 여기가 토성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1925년에 그 을충년 대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한강의 본류가 석촌호수였는데, 그때 한강 본류가 석촌호수가 아니고 그 지금의 그 잠실나루역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 길이 없었는데, 마침 1990년대 후반에 이제 발굴이 시작됐죠.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내용이고요. 횡단보도 요 양옆에 있어. 하필이면 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진님 어서 와요. 횡단보도를 찾아서 돌아가는 중. 그래서 참 이게 풍납토성이 서울에 있는 유적 중에서 그 유적터가 아직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술집도 있어요, 여긴. 그 풍납동 그 행정구역이에요.
그 주민들 살고 있는 데라서 저기 아파트 많아. 그 한강 바라보는 그 뭐냐 서울에서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동네 중 하나예요. 그래서 동쪽이니까. 그래서 그냥 토성은 이렇게 터만 남아 있어요. 몰라 이제 저기서 그 땅을 뭔가 그 삽 갖다가 깊이 파보면 굴삭기를 못해요. 그 유물 발굴은요 굴삭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포크레인 쓰면 안 돼. 그 삽질을 하거나 삽질하다가 근데 이제 뭔가 삽질하다가 뭐가 잡혀. 뭐가 잡히면요 그때부터는 삽질을 하면 안 되고 손으로 흙을 발라내야 돼요. 손으로 흙을 발라내서 그 유물을 꺼내야 돼요. 그게 발굴이에요. 물론 내가 이제 발굴 현장에서 직접 내가 삽질을 해본 적은 없고 발굴 현장을 가본 적은 있어요. 그 문경의 고모산성이라고 아직까지 그 이제 공식 관광은 안 되고 그 이제 학자들이 발굴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 고모산성이라고. 근데 이제 거기를 내가 간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거기는 아직까지 뭔가 고증이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쪽이에요. 그 문경 같은 곳은 이제 요즘 그 이제 태조왕건이 그 드라마 촬영을 문경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그 유적 발굴 이런 게 좀 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문경 세대에서 찍었죠? 태조왕건은. 네, 양고기님 어서오세요. 그렇고 그래서 아예 여기 송파구에서 제가 오늘 그 가려는 루트를 아예 명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성 백제 왕도길이라고. 그래서 춥게 입었다고요? 이게 추워요? 스웨터 안에 그 이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이 안에 긴팔 셔츠가 하나 더 있어. 몇 겹을 입었는데. 그리고 저 지난주에 이거보다 더 추웠을 때 그 안동 갔다 왔거든요. 아, 나 안동 갔을 때는 패딩 입었어요. 근데 오늘은 솔직히 그 정도 날씨는 아니다. 아, 차대를 통과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이렇게 길들이 있어가지고 그 끊겼잖아요. 여친 아니잖아. 여친 아니에요. 여자 사람 동생. 여자 사람 동생이지. 그 한 살 차 동생.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트 메이트.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애인이나 그 부부는 아닌데 진짜 그냥 친구끼리 데이트할 수 있잖아. 뭐 그런 거. BJ들끼리 뭐 합동 방송할 때 맨날 뭐 데이트 컨텐츠 뭐 이걸 한다고 하잖아. 그런 거예요. 손잡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런 건 했지. 하이파이브 하는 것처럼 서로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하지. 공식 발표요? 몰라요. 지금 나도 딱히 생각 없어. 그냥 이제 주변에 여자 사람 인맥들 중에서 좀 더 이제 저한테 적극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거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좀 더 나한테 적극적인 사람을 좀 골라내느라.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거든. 다 아직 좀 그 몇몇 사람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아니 결혼 언젠간 해야죠. 지금 여러분들 나 그
뭐냐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나에 대한 그 BJ 공식 프로필이 제공이 되거든요. 참 내가 방송 3년 동안 뼈 빠지게 하니까 그제서야 해준다. 응? 보통 응? 그런 BJ 프로필을 뭐 신입 BJ도 잘 만들어주더니 나 3년 걸렸어. 나 이제 4년 차잖아요. 내가 이제 응? 내가 내일이면 3주년인데 내일이면 3주년인데 그래가지고 그 프로필 등록이 되게 늦어진 거야. 그 운영진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사진은 안 들어갔어. 아직 사진은 안 들어갔고 어쨌든 일단은 그냥 먹방이요? 돈도 별로 없는데 뭐 먹방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아 사진 올라왔어요? 그 프로필 검색에? 아 그 붙여주셨구나. 하여간 그래서 이제 여기 진짜 이 토성 안에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그 산표 레미콘인가 산표 시멘트인가 그 공장이 요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전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지금 여기 지금 아파트에 그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한 지금 이제 이전 되나 봐요. 그 레미콘에 산지 시멘트에 산지 그 공장이 이제 이전을 하기로 합의를 한 그 됐나 봐. 그 법원에서 그쪽으로 그 산표 이전 수건 법원 결정에 따르세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이 승소를 했대요. 송파구청이 승소를 해가지고 그 산표가 이제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본격적으로 그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풍납동의 희망. 송파구청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근데 정작 요 극동 아파트들은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1960년대에 그렇게 그 개발할 당시에는 그 을충년 대홍수 때문에 여기가 유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을충년 대홍수. 그래서 자연재해가 무서운 거야. 그 을충년 대홍수 때문에 그 한강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 원래는 그 석촌호수가 본류였어. 원래 석촌호수가 본류예요. 오늘 마무리는 석촌호수에서 하겠지만 오늘 마무리는 석촌호수에서 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기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개발해버린 폐해 중 하나. 토성과 토성 사이에 왕복 4차로 도로가 있어. 골목길도 아니고 왕복 4차로 도로가 있어. 토성 사이에. 여기서 눈썰매 타지 말래. 왕복 4차로 도로가 있어요. 토성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이 돌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알 수 없는 돌이죠. 다만 이제 도로 사이에 그 이제 막아놓은 거지. 자, 여기는 이제 횡단보도.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서 잠깐만 차 오는 거를 보고 가야 돼. 딱 내가 일부러 신호등 없는 데로 건넜어요. 기다리기 귀찮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풍납동 동네가 있어요.
딱 이 도로가 이름이 풍성로. 풍성하진 않아? 그 도로 이름이 풍성로인 이유는 풍납토성길이라는 그거밖에 없고요. 풍납토성 그쪽의 길이라는 이름은 풍성로라고 붙은 거지 도로 자체가 뭔가 풍성하진 않아요. 아, 집에서요?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 마포역에서 천호역까지는, 그러니까 갑자기 풍납시장 쪽 천호역에서 천호사거리에서 내리거든요. 천호대교 앞에. 근데 마포역에서 천호역까지는 한 40몇 분 걸리는데 집에서 마포역까지 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마포역이 승강장이 깊어요. 엄청나게. 마포역 지하 5층, 그리고 천호역이 5호선이 지하 3층, 8호선이 지하 2층. 8호선이 더 위층이에요, 천호역은. 5호선이 천호역에서 바로 한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한강을 지하로 건너요. 그래서 5호선이 더 아래층에 있어요. 여기는 아직 눈이 안 녹았어. 에이, 오늘은 유적 방송하면서 다른 BJ가 마주치지 않는 것 같네. 아니 뭐 유적 방송하는 BJ가 얼마나 된다고. 뭐 그러니까 원래 역사 컨텐츠를 하면서 이런 유적 방송을 하는 BJ가 나하고 한다님 말고 없나? 없겠지. 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저쪽에는 롯데월드 타워가 쭉 보이고 있어요. 오늘 방송을 하는 내내 저는 저 멀찍이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데를 계속 돌면서 다니는 거예요. 다 롯데월드 타워가 보여. 지금 여기 펜스를 막았는데, 여기 펜스 막아는 데가 아마 예상하건데 아마 지금 뭐 발굴하고 있나봐. 딱 저렇게 땅 파놓은 거 보면 100% 발굴이야. 지금 여기 개발 못하는 거를 감안하라면 발굴이에요. 누가 끈을 안 묶고 다녀? 끈은 묶여있네. 끈은 묶여있는데 애완동물 밖에 데리고 다닐 때 이제 저거 끈 묶고 잡고 다니는 거 의무화 됐잖아요. 이제 과태료 내야 돼. 자, 그래서 풍납토성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이제 저쪽 옆에 이제 몽촌토성 있는데,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개방화장실을 운영을 하네. 18시까지. 천호대교에서 지금 저는 올림픽대교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게 흙만 남아서 그렇지 진짜 흙만 남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발굴을 해봐야지 알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좀 더 그 위에다가 목책, 제가 이제 성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캐슬, 포트리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성책을 세웠을 거야. 나무로 목책을 세워요, 위에다가. 그렇게 뭔가 추가로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이 두 개가 있는데, 성 규모는 풍납토성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이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이 100대 한 성의 진짜 도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성을 방어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요새 포트리스죠, 그게. 도성을 방어하는 요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토성은 저기까지 주기가 있어요. 근데 저기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여기서 이제
다음 몽촌토성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나야 뭐 답사 경험이 내가 방송에서 몇 번 안 해서 그렇지 그 답사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이것저것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오, 자 이번에도 올림픽 대교가 있어요. 이 길로 쭉 올라가면 올림픽 대교예요. 여기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이 도로 이름은 강동대로. 춥진 않아요. 지난주에 이거보다 더 추울 때도 안동도 갔다 왔는데 그 낙동강 날씨 얼마나 추운데 거기는. 안동은 댐이 두 개라서 거기가 그 겨울에 서울보다 더 추워요. 서울보다 남쪽인데도 더 추워. 어쨌든 방송 시작 30분 만에 이제 풍납토성에서 몽촌토성으로 이동하는 중. 뭐야? 뭐 이리 통제가 많아? 뭘 통제하는 사람이 많지? 아 부산이요? 춥겠지. 바난데. 그 바닷물도 겨울에는 추워요. 그 우리가 왜 겨울에 수영장을 가는 줄 아세요? 수영장은 그게 물의 온도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가장 거부감을 안 느낄 온도를 맞춰놓기 때문에 솔직히 수영장은 사계절 내내 물 온도가 똑같아. 그거 인위로 조절하는 거예요. 수영장 물은. 여기가 그 이제 주차 통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게 아산병원 때문에 그런가 봐. 이게 여기가 지금 그 약국 의료기 회사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게요. 이게 건너편에 아산병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 많아. 이 도로를 타고 이쪽으로 쭉 직진을 하면 서안한 나들목에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요. 고속도로 탈 수 있어. 고속도로 입구예요. 그리고 이쪽 올림픽대교로 건너면 저기 구이동으로 가거든요. 그 길로 쭉 가면 이제 어린이대공원을 거쳐서 왕십리로 가요. 건대 정문으로 가. 이 길로 가면 건대 정문, 왕십리, 그리고 을지로 서울시청으로 해가지고 마포로 오죠. 그러니까 차만 있으면 나는 이 길 타고 쭉 직진하면 돼요. 집에 갈 때. 물론 평상시에 그런 짓을 하진 않죠. 아 여기서 지하도를 여기서 건너야 되나? 잠깐만 위에 횡단보도 있죠? 응. 횡단보도로 갈게요. 이게 지하도가 운이 나쁘면 방송 신호가 끊길 수가 있어가지고 위로 갈게요. 저 위에 횡단보도 연결된 게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 여기가 도로가 넓어요. 그 강동대로하고
올림픽로하고 그리고 아산병원 들어가는 길이 총 여기가 5거리예요. 그리고 이 도로는 올림픽로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올림픽대교가 좀 그 약간 그 남쪽으로 그 빠져서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요 풍락토성 때문이에요. 그 올림픽 이 강동대로가 요 앞에서 이제 도로가 약간 꺾이거든요. 그게 풍락토성 때문에 원래 직선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 딱 그 직사각형으로 정리를 못한 거야. 그런 도로예요. 어, 신호 바뀌었다. 건널게요. 개이득이네. 오자마자 신호가 바뀌네. 이쪽으로. 여기 사람들 지나가니까 일부러 이쪽으로 가나. 오, 예. 여기도 횡단보도 있네. 개이득. 바로 여기서 건널게요. 저 앞에 바로 올림픽공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사지고 홍보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가 올림픽대교 입구예요. 그렇구요. 여기서 신호 바뀌면 그 이게 풍락토성에 영향을 받아서 도로가 선형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걸 이제 보여줄게요. 저차 뭐야? 보행자 신호인데 가고 앉아있어. 아니 보행자 신호인데 가고 있어. 왜냐면 여기가 그 유턴에다가 아산병원 가는 방향인데, 근데 여기가 그 보행 신호 쓸 때 유턴 신호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회전하는 차는 기다려야 돼요. 우회전하는 차가 신호가 자기들 갑인 줄 알아. 자, 이제 사거리에 왔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도로가요 조금 그 여기가 도로가 꺾여 있어요. 도로가 꺾여 있는 이유가 이게 풍락토성 때문에 길이 꺾인 거예요.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오려는 계기에 저 앞에 사거리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원래 올림픽대교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지. 풍락토성 그 복원 사업 때문에. 아, 물론 올림픽대교는 1980년대에 만들었죠. 여기가 생각보다 언덕길이 아니네. 자, 이제 여기서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성내천 빗물 펌프장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빗물 펌프장 말고 서울의 폼페이래. 참 이거 그렇게 설명할 게 없냐. 서울의 폼페이래. 화산으로 그 묻힌 것도 아닌데 서울의 폼페이래. 여기가 서울의 폼페이래. 참. 저런 안내 표지판이 천호 사거리에도 있어요. 해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성내천이에요. 그 성내천은 제가 지난번에 갔던 그 남한산성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천이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천동 쪽은 그 성내천을 다 그냥 복개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남한산성 쪽은 정확한 성내천 줄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오, 여긴 얼었네. 와, 꽁꽁 얼었다 진짜. 성내천 보여줄까요? 다 얼음이야. 자, 여기 성내천으로 해가지고 올림픽공원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게요. 너무 큰 테두리를 훑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 백제고분 그 가기 전에 해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해 넘어가기 전에 적어도 한 석촌호수까진 가야지. 잠깐만, 일로 올라가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장아장 올라가고 있어. 자, 그래요. 여기가 올림픽공원이고요. 아, 여기가 길이 없네. 건너가야 되네, 저 밑으로. 괜히 올라왔네요. 괜히 올라왔어. 계단인데. 심지어 계단인데 괜히 올라왔어. 여기는 이제 서울 올림픽 파크텔이죠. 호텔. 올림픽 기념에서 만든 호텔인데, 근데 저거 올림픽 파크텔은 기껏 한 그 올림픽 기념에서 뭔가 그 컨퍼런스 하는 뭐 IOC 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머물렀겠죠. 그 저기 오륜동 쪽으로 가면 선수촌 아파트가 있어요. 아니다, 저쪽 방향이다. 선수촌 아파트는 아니 저쪽. 저쪽 방향에 올림픽 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파트가 원래, 그러니까 올림픽 시기에는 이제 선수촌으로 쓰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민간인들한테 아파트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륜동이 지금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된 거야. 오륜동 이제 그 9호선 생기죠. 그 올림픽공원역 환승되고 오륜역 생기고 보훈병원역 생기죠. 와, 자연의 소리. 분명 여기는 잠실 옆 동네인데. 아, 여기가 길이 막혔네. 그래서 저기 솟아 있는 게 몽촌토성이에요. 저기 솟아 있는 게 몽촌토성이고, 이제 여기 그 성내천 물줄기를 좀 응용을 해가지고 여기 좀 더 그 물길을 만든 게 몽촌 해자. 그 여러분들 그 골프장 가면, 그 골프 치러 가면 그 뭐냐 해저드 있잖아요. 그 해저드예요. 그 해자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장애물을 만드는 거지. 이제 웅덩이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성을 쉽게 못 넘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이쪽에도 길이 있었네. 저기 올림픽로에서 들어오는 길. 조금 이거 약간 윗길로 가야 될 것 같아. 저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대한체육회가 여기에 있어요. 올림픽 기념에서 다 일로 왔어. 선수촌병원이라고 아세요, 혹시? 선수촌병원이라고, 저쪽 근처에 있던가? 하여간 그래요. 이제, 여기 올림픽공원 쪽하고, 잠실 종합운동장 옆이, 잠실 세내역 있는데 있잖아요, 잠실동. 그쪽이 정형외과가 많아요. 아니요, 태릉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 송파구 쪽이 그 정형외과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올림픽공원 옆하고 종합운동장 옆에 그 정형외과 선수들 그 재활을 위해서. 혹시 그 김진섭 정형외과라고 들어봤어요? 아, 내가 선수촌병원 잠실야구장 옆이다. 그 9호선 종합운동장 옆 근처다. 그 김진섭 정형외과가 아마 요 근처일 거예요. 올림픽공원 쪽에. 그 김진섭 정형외과가 그 야구 선수들 그 전문 병원이에요. 그 야구 선수 재활 전문 병원이어 가지고 잠깐만. 자동 발길을 됐다. 아, 선수촌 병원이요? 아니요. 그 선수촌 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야구선수들 전문인 것 같던데? 야구선수 전문일 거예요, 선수촌 병원도. 그 김진섭 정형외과도 야구선수 전문이고, 그 김진섭 정형외과는 유명해요. 그, 뭐냐. 그 팔꿈치 인대 끊어지면 그 토미존 서저리 있잖아. 그 토미존 서저리들 그 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국내에서 토미존 수술할 수 있는 병원 중 하나예요. 그 김진섭 병원이. 그래서 진짜 국내에서 수술하는 분들은 거기 선수들은 거기서 수술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재활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프랭크 조브 클리닉 가서 하는 거지. 그 LA에 있는 그 프랭크 조브 박사라고 그 토미존 수술 그 창시자가 있어요. 지금은 죽었지만. 전동 스쿠터는 안 되지. 전동은 안 돼요. 서울 공원에서는. 차량 오토바이가 안 되거든. 자, 이제 들어갈게요. 저쪽이 평화의 문. 이쪽이 평화의 문. 8호선 몽촌토성역이 있죠. 헐, 좀 경사가 좀 험한데? 역시 토성이라 경사가 좀 험하네요. 이제 내가 남문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몽촌토성 설명 좀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 왜 하수구가 있니? 나 키 안 되는 거 알면서. 곧말다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길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요길로 와가지고 지금 이 길로 올라갈 거야. 이 길로 올라가서 지금 저기 보이는 데는 이제 선수촌 아파트. 저기가 5호선 역이 있는 데죠. 절로는 안 갈 거고 여길로 해서 한 이쯤 갈 거예요. 저기 그 경륜장 있는 그 그냥 해자가 보이는 쪽을 살짝 돌아가지고 남문으로 갈 건데 그 남문으로 가서 그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사진 찍을 시기가 딱 보이네. 이거 8호선 공사할 때네. 딱 그 8호선 공사할 때네. 아이고. 8호선 공사할 때 찍은 사진이네. 그럼 짜 사진은 어디서 찍었을까? 롯데월드에선 저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아, 힘들어. 아, 남한선 정보단 나아요. 하지만 아니 방금 커플이 걸어가길래 커플이 걸어가는 거를 보고 더 힘들어졌어. 젠장. 뭐 어딜 가나 커플이 있어요.
누구 약 올려? 지금 여기가 경사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 경사예요. 지금 벌써 점마치 보이잖아. 저 아래가. 그쵸? 지금 이게 딱 그 정면 각도 한 거고, 이게 내려가는 각도. 와, 커플 또 온다. 커플 또 와.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까지를 한 시간 안에 끊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이따가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방이동 고부는 그렇게 안 멀어요. 근데 그 방이동이 그 이제 신천동하고 오금동 사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별로 안 먼데, 이제 거기서 석촌동 고분까지가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그 가랑로라고 그 왕복 2차로짜리 도로를 쭉 가야 돼요. 어, 저기 발굴인가? 해서 이게 지금 요만큼 올랐는데 이렇게 또 불쑥 솟아있죠? 이게 토성이에요. 토성 산성이에요. 여기가 토성 정상이야. 정상은 찍어야 되겠죠? 저 밑에서 정상까지 급 올라오니까 힘들지. 능선 타고 온 게 아니고. 올라가서 총 말고 칼로 죽이려면 힘들겠다고요? 활도 있잖아. 활 날리면 되지. 화살로 쏘면 되지. 조준하고 쏘세요. 응? 그거 있잖아. 그 옛날에 그 주택복권 그 룰렛 돌리면서 그 여자들 나와가지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면 이걸 착 누르잖아요. 화살 발사되잖아. 준비하시고 쏘세요 해가지고. 자, 이제 이쯤 올라왔으니까 이거 올림픽 파크텔이고, 지금 풍납토성은 지금 요각도에선 가려져서 안 보이고요. 네, 양가스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지금 저쪽이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요. 지금 이게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요각도에서는 요디가 롯데월드 타워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여기 뭔가 그 녹색으로 뭔가 덮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지금 그 발굴 공사를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천막 쳐져 있네. 발굴하는 사람들 저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네. 그 발굴장 가면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발굴을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사과했으니까 그 방학 때 발굴장 갔다 온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분명 걔가 1학년 때 술을 엄청 못 먹던 애였거든요. 술을 엄청 못 먹던 애였는데 여름방학 때 발굴장을 갔다 왔어. 발굴장 갔다 오고 나더니 그 다음 학기 때 이제 술자리가 딱 그 차려지고, 이제 근데 걔가 막 동기들한테 술을 다 따르는 거야. 발굴장 갔다 오고 나서 술이 엄청 는 거예요. 아, 물론 그 자기 본인이 술이 세지는 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지. 술에 대해서 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따르고 마실 줄은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전히 먹고 토하더라. 응? 토커는 그러니까 발굴장 간다고
그 자기가 술이 세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발굴장가면 밤마다 술 먹는데요. 밤마다 술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그 경험 자체는 느는데 그 술에 대해서 내성이 강해지지 않는 거야. 걔는 여전히 그 그러니까 좀 부족한 토컨 능력은 좀 여전해가지고 토컨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술 좀 그만 먹어. 그랬지. 아 물론 내가 더 잘 버텼어요. 나는 버텨야 됐어. 왜냐면 나는 통화거리가 길어가지고요. 그 나는 내가 술 먹고 맛이 가도 그 나를 커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나를 커버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내가 셀프로 집에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속 쓰리고 막 그런데 진짜 그걸 꾸역꾸역 참고 집에까지 가. 그리고 근데 다음날 1교시 수업이야. 최악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적 있어. 다음날 1교시 수업인데 속이 엄청 쓰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근데 다행히 어떻게 수업은 갔어요. 다행히 아침 수업이 좀 약간 놀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약간 그런 수업이어가지고 영어 회화. 그래서 선생님 영어 강사한테 영어로 어저께 술을 이빨이 먹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뻗진 않았다. 집에는 갔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100km 정도 됐으니까 하루에 왕복 200km 한.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가지 활동을 감안하라면 저는 학부생 때는 그 진짜 한 주 이동 거리가 한 1000km를 그냥 찍었어요. 한 주에 진짜 1000km 다녔어. 그 서울에서 내가 학교 집만 다 느꼈어요. 그럴 리는 없지. 학교 수업 끝나고 서울까지 또 들어가서 어딘가를 또 가지. 겁나 빡세겠죠. 뭐 산수유길이 왜 올림픽공원에 있을까? 구례에 있는 거 아니야? 전라남도 구례군? 몽촌역사관은 저쪽으로 가는데 제가 오늘 그 저기까지 가는 방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패스를 할게요. 이게 지금 이게 겨우 여름이면 이 시간대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겨울이면요 이제 겨울이면 한 시간 안에 해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빨리 이동을 해야 돼. 한 시간 안에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옛날에 송파구 살았을 때는 여기 소풍 많이 왔는데 1997년 6월까지 송파구에서 살았었어요. 그 지금 위례신도시 있잖아요. 그 옆 동네 살았어요. 거기 아직도 개발 안 됐어. 위례신도시 옆 동네 장지동. 그 문정동 장지동 딱 그 문덕초등학교 옆에 거기 학교 앞이라고 개발이 묶여버렸어. 학교 바로 앞이라서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주택 단지라서 아파트